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남자애들은 그 처음에 블랙앤블루 그 고 쇼케이스를 할 때부터 연출이었고요. 그 다음에 예그리 아코를 통해서 전공연으로 올라오게 된 좀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게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작가랑 작곡가가 써서 바로 공연을 올렸다기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작품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본 공연 올라왔을 때에도 초반부터 그렇고 너무 많이 헤매지 않고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공연을 초연에 그래도 올리지 않았을까. 뭐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이 좀 있지만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기발하고 상상력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맛깔스러운 음악들이 입혀졌었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 연출로서는 돈 내고 보게 만드는 그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형식들이나 그리고 더 재치 있게 뭐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가, 작곡가, 뭐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하고 고민을 해서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